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격전지가 가장 많이 몰린 수도권에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야권의 200석 장악을 막아달라며 야당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세차에 올라타자 연호가 쏟아집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30, 40대 젊은 토박이를 전진 배치한 서울 동북벨트로 청년 후보들과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억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튀용 고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5번을 찾으며 판세 뒤집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야권의 악재로 떠오른 김준혁, 양문석 후보 등의 논란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야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특히 개헌 저지선만은 지켜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자들을 막는 선거입니다. 200석 배치 때 나오는 그 혼란과 극도의 혼돈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서울과 경기 남부 12곳을 찾으며 강행군을 이어간 한 위원장은 남은 수도권 곳곳을 훑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